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엄마 돼지예요. 아유, 나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아이, 그런데 아이, 첫째 아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날마다 먹을 걸 사달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날마다 장난감만 사달라고 그래요. 한데 셋째 아들은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목욕도 잘하고 치카치카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들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일꾸리예요. 다 같이 일꾸라 하고 불러봐요. 시작! 일꾸라! 아이, 목소리가 작아요. 더 크게 일꾸라! 일꾸라! 아, 부르셨어요? 어머니? 아유, 일꾸라, 뭐 하다 왔어? 나 초콜릿 먹었어요. 아유, 날마다 초콜릿만 먹으면 이빨이 썩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유, 그러면 안 돼. 이제부터 치카치카 했어? 안 했어요. 아유, 치카치카도 안 하고 맨날 초콜릿만 먹고 사탕만 먹으면 큰일 나요. 이빨 썩어요. 괜찮아요. 이빨 많아요. 한두 개쯤 썩어도 괜찮아요. 아유, 참. 자, 여기 빗자루를 줄 테니까 오늘 마당 좀 쓸어라. 에? 마당을 쓸어요? 그래. 아, 엄마는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마당 쓸어. 예, 알았어요. 아이씨야. 푸푸푸푸푸푸푸푸. 아유, 귀찮아. 나 일하기 싫어. 나 집에 들어가서 초콜릿 먹을 거야. 나 집에 들어간다. 아, 어? 아니, 마당을 안 쓸었잖아. 아니, 일꾸라. 아유, 일꾸리가 이래요. 아유,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꾸리를 불러야 되겠어요. 다 같이 이꾸라 시작. 아유, 이꾸리는 날마다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만. 이꾸라! 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꾸라 시작! 이꾸라! 부르셨어요? 어, 어머니 나 부르셨어요? 그래. 이꾸라 뭐 하고 있었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유, 넌 맨날 장난감만 가지고 노냐? 아유,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내가 장난감을 하나 새로 샀는데요. 정말 이 장난감은 너무 재미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재밌죠? 엄마 재밌죠? 재밌죠? 아유, 참. 오늘도 또 장난감을 사가지고 놀고 있었어. 어린이 여러분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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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나중에 빌려줄게. 아, 재밌다. 아유, 이꾸라. 왜, 어머니? 여기 마당 좀 쓸어야 돼. 어머, 이 마당 좀 쓸어. 난 놀고 싶어요. 난 놀고 싶은데 무슨 장난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데. 빨리. 알았어요. 쓸게요. 엄마 시장 갔다 올 동안에 다 쓸어야 돼. 알았어요. 쉬. 난 놀고 싶어. 나 일하기 싫어. 나 쓸기 싫어. 에이. 장난감 어디 갔죠? 장난감. 얘들아, 장난감 재밌지? 재밌지? 재밌다. 이렇게 이꾸리는 엄마 심부름도 안 하고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어요. 아니,
아니 이꼬라. 아유 또 이꼬리가 일을 안 하고 또 들어가 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안 되겠다. 우리 삼꼬리를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막내 아들 삼꼬라 삼꼬라 시작.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유 삼꼬리 아유 이뻐라. 아 왜 부르셨어요? 아유 여기 마당 좀 쓸어야 돼. 마당요? 알았어요. 제가 마당 쓸어드릴게요. 그래. 아유 우리 삼꼬리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이빨도 잘 닦고.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잘해요. 에, 엄마 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에, 에.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예, 예.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꾸리는 엄마의 심부름을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 아 이제 다 했다. 아, 엄마 나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기 돼지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그러자 우리 엄마가 드디어 우리 돼지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돈을. 아유 우리 아들들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어요. 아, 이 돈을 줘가지고 이 돈으로다가 집을 짓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을 잘 지면은 착한 어린이에요. 일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엄마가 돈을 주려고 한다. 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거야? 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 먹을 거예요. 피자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안 돼. 에? 이거는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걸 가지고 에. 집을 지어야 돼요. 어? 집이요? 그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어, 알았어요. 집 지을게요. 절대로 먹을 거 사 먹지 말고 집을 잘 지어야 돼. 알았어요. 집 지을게요. 아유, 우리 이꾸리한테도 돈을 줘야지. 아유, 이꾸라. 아유,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이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꼬라 엄마가 돈을 줄 테니까 나 이걸로 장난감 사도 돼요? 안 돼. 이거는 장난감 살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걸로 집을 지어야 돼. 튼튼하게 지어야 돼. 왜 튼튼하게요? 그래. 절대로 장난감 사지 말고 집을 짓는 데 써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세요. 잘해야 돼. 걱정 마세요. 자, 우리 삼꾸리도 돈 줘야죠. 우리 다 같이 삼꾸리를 불러요. 제가 다 삼꾸라. 아유, 우리 삼꾸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우리 삼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저 책 읽고 있었어요. 동화책이요. 아 그래. 아유 우리 삼꼬리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웬 돈이에요? 엄마가 돈을 줄게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왜? 벽돌을 사다가 튼튼하게 잘 지어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튼튼하게 집을 짓겠어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들들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박수! 그런데 과연 우리 아기 돼지들이 집을 잘 지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들 일꾸리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아유, 오늘도 돈을 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많이 사 먹었어. 그리고 있잖아. 너희들 이런 과자 봤어?
이거야 바로. 아, 이 과자. 아, 이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내가 보여줄게. 와, 이 사탕은 LED 사탕이야. 불이 번쩍번쩍거리지? 불이 번쩍번쩍거리지? 아, 이거 비싼 거야. 한 개에 5,000원짜리야. 아, 이거 오늘 내가 이거 10개 먹었어. 이렇게 날마다 먹다 보니까 돈이 많이 떨어졌어. 돈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괜찮아. 집을 짓긴 지어야 될 테니까. 지푸라기로 지으면 돼. 지푸라기. 지푸라기로 짓자. 아, 이리와요. 아, 우리 아기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아, 자, 빨리 지푸라기로 집을 져야지. 아이샤, 아이샤. 쿵, 쿵. 아이샤. 아이샤. 아, 지푸라기로 지니까 금방 짓네. 아, 아유, 이제 여기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아유, 잠이나 자자. 바로 그때였어요. 에? 아니, 누가 여기다 집을 지어 놓은 거야? 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여기다 함부로 집을 지어? 야, 돼지야! 늑대다! 너 나와봐. 싫어, 안 나갈 거야. 너, 내가 나가면 너, 난 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알긴 아는구만. 좀 나와봐. 싫어, 안 나갈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집을 무너뜨릴 거야. 어떻게 집을 무너뜨려? 내가 얼마나 바람을 세게 부는지 모르는구만. 바람을 불어야 되겠다. 하나, 둘. 집이 움직인다.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아, 집이 무너졌다. 도망가자. 아, 멍청하게는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서 무너지지 않길 바래. 난 집이나 가자. 이 꾸리는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꾸리는 역시 오늘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재밌다, 재밌다. 오늘은 기관단청을 사야 되겠어. 기관단청. 가만 있어봐. 이렇게 날마다 장난감만 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가만 있어.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나무를 사다가 나무로 집을 지으면 되겠다. 나무로 집을 짓자. 이리와요. 나무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다. 여기서 잠이나 자자. 또 이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누가 또 집을 지었네?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또 집을 지은 거야? 야, 돼지야. 늑대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나와봐. 안 돼. 나오라고 그런다고 나가면 안 돼. 안 나갈 거야. 너 나와봐. 나가면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래, 빨리 나와봐봐. 싫어, 안 나가. 그러면 내가 집을 확 무너뜨릴 거야. 집을 어떻게 무너뜨려? 자, 봐라. 하나, 둘. 어떡하지? 다시 한 번. 하나, 둘. 살려줘! 도망가자! 박수! 그런데 우리 막내 삼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삼꾸리는 집을 잘 지으려면은 먼저 땅을 먼저 잘 파야 돼. 그래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땅을 열심히 판 우리 삼꾸리는 돈을 갖다가
이걸로 가서 벽돌을 사와야 되겠다. 벽돌. 이리하여 벽돌을 사다가 아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 벽돌로다가 그 집을 잘 지어야 돼.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집을 지은 후에 얼마나 멋진 집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삼꾸리가 지은 집이에요. 다 같이 박수! 네,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다. 아, 자, 여기서 잠이나 자자. 바로 이때 아이 얄미운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아유 오늘도 심심한데 집이나 하나 무너뜨릴까? 누가 또 집을 하나 지어놨네? 어? 야 돼지야? 늑대다. 야 너 나와봐. 나와봐. 싫어. 안 나갈 거야. 너 내가 나가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알았냐? 빨리 나와봐. 싫어. 안 나가. 그러면 내가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이 집을 무너뜨릴 거야.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 집인데 절대로 안 무너질걸? 내가 한번 불어봐야 되겠구만. 하나, 둘. 아, 꿈쩍도 하지 않네. 이 집은 벽돌로 지은 집이라 꿈쩍도 안 해. 그렇다면 내가 지마로 받아버리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아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지. 이럴 때는 옳지. 순경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자, 119.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늑대가 우리 집을 막 부수고 있어요. 어서 와서 늑대를 쫓아버려 주세요.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야, 가자! 뭐야,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응? 누구한테 전화를 했지? 응? 어?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네? 어? 저기 누구지? 도대체 어떤 늑대가 우리 돼지들의 집을 부수고 있는 거야? 나는 순경 아저씨예요. 인천 서구경찰서에서 왔어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돼지들의 집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누구? 없잖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위에? 어디? 없는데? 아니,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내려와, 내려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야, 네가 우리 돼지들의 집을 무너뜨렸지? 안 그랬어요. 저는 돼지들의 집을 본 적도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늑대가 돼지들의 집을 무너뜨렸지요?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자. 제발 살려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돌려 도와주세요. 이리하여 돼지들의 집을 무너뜨린 늑대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유치장에 갇혀서 콩밥을 먹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삼꾸리처럼 튼튼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삼꾸리는
엄마 말을 잘 듣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엄마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아유, 우리 삼꾸리가 최고야. 우리 삼꾸리는 엄마 말을 너무 잘 듣고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아유, 똑똑해요. 우리 다 같이 삼꾸리 위해서 박수! 여러분 모두 삼꾸리같이 튼튼한 집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